수원시 권성구와 팔달구를 담당할 수원 남부소방서 개청식이 2일 열렸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1층과 2층의 사무실을 연 수원 남부소방서는 수원시 두 개구를 관할하고 58만여 명의 주민 안전을 담당합니다. 개청식에는 김의겸 경기도 행정일부지사와 안혜영 경기도의회 부의장, 김진표 국회의원, 시의원, 의용소방대 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개청을 축하했습니다. 지난 1996년 개청했던 수원 남부소방서는 2009년부터 수원 중부소방서와 통합해 수원소방서로 운영되어 왔습니다.